이번 에피소드는 블랍입니다. 블랍은 첨부 파일이에요. 첨부 파일인데 이메일의 첨부 파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얘네들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요. 요렇게 앞에 and 기호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베이스 64 인코드된 값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해시 SHA-256 방식으로 해시된 값입니다. 그래서 블랍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과 다르게 네트워크 상에 어딘가에 저장되게 됩니다. 일단 퍼블리시하게 되면, 그래서 영구적으로 삭제가 안 돼요.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어떤 첨부 파일과 다른 점이죠. 커맨드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져올 때 이거는 퍼블리시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퍼블리시된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디를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죠.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져오는 방식은 또 정교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토렌트의 시드랑 유사한 동작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SB 클라이언트에서 add 밸류는 이게 밸류고, 그죠? 그 다음에 add 하면은 해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똥땅똥똥뭐가 구성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할 만한 거는 뭐냐니까, 블랍을 다운로드할 때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커맨드 라인에 다운로드하는 것 계시죠?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죠, 그죠? 요거랑 위에 있는 퍼블리시 하는 거랑 같습니다. 커맨드 라인이 훨씬 더 단순하죠? 깔끔하고.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써야 될 때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로 쓸 때는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에다가 메시지에 어떤 블랍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믹스믹스라는 사람이 자기 메시지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올려뒀죠. 이 그림도 블랍입니다. 한번 글랍이고, 이렇게 한번 퍼블리시 되면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블랍도 영구히 삭제가 불가능하고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팔로우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메시지 어태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밑에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퍼블리시 타입은 퍼스트고 텍스트가 있죠. 지금은 있고, 여기에 어태치할 때는 멘션즈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서 퍼블리시하죠. 이제 이렇게 메시지 어태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블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미리 만들어서 고유한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유한 주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서 자기의 메시지와 블랍을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출력하게 되면 아웃풋은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이 아니라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revious 키가 있고, 이 메시지의 키가 있고, 그리고 보면 mentions에서 이렇게 요 시그니처 밑에 있는 거 똑같죠. 뭐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해서 요렇게, 요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메시지 오브젝트입니다.